조종길 전혀 맞으시지 않고 있고요. 버리나 이런 것들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RC에라에서 출시한 C127AI라는 제품인데요. 미군에서 사용하는 1억짜리 블랙코넷을 그대로 카피한 제품인데 3세대 제품으로 AI가 탑재됐다고 해서 속는셈치고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언박싱을 하고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구성입니다. 헬기 본체가 있고요. 조종기, 배터리, 여분의 프로펠러하고 프로펠러 가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면이고요. 왼쪽 측면, 뒤에서 봤을 때, 오른쪽 측면, 위에서 봤을 때, 밑에서 봤을 때 모습입니다. 모델명은 C127AI고요. 1년 전에 리뷰했던 C127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이후에도 C128이 출시가 됐는데 이런 제품들에 비해서 업그레이드 됐다라 그러면 확실하게 이쪽 안에 들어가는 메인 모터가 브러쉬리스 모터로 들어가서 내구성이 올라갔고요. 가격은 720p 기준으로 배터리 1개 기준으로는 49.75, 환율을 1310번으로 하면 대략 배송비 포함해서 65,000원이고요 1080p로 구입을 했는데 제가 이런 제품 리뷰할 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 센서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런 거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1080p로 할 경우에 가격이 79.48, 거의 한 10만원 정도 되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냥 720p로 사서 가볍게 가지고 노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바디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가 214, 38, 그리고 높이는 8cm 정도가 되고요. 카메라는 120도로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롭 사이즈는 214mm입니다. 무게는 75g이고요. 배터리는 잘 안 빠져요. 이렇게 빼면 되는데 3.7V 600mAh로 대략 15분 비행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대략 한 10분에서 15분 사이 정도 될 거예요. 완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60분 정도가 됩니다. 디자인은 C128이랑 비슷한데 미군의 블랙코넷을 따라했습니다. C128에 AI 기능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아니고요. 80여 개의 사물을 인식하고 제자리에서 회전을 한다라고 했는데 회전도 하지 않아요. 이게 뭐 앞뒤로 그렇다고 비행하면서 액티브 트래킹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그다지 별 쓸모없는 그런 기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RC에라에서 입문용 헬기들을 많이 리뷰해보고 있는데 그런 평균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괜찮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디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 테일로드 쪽은 이게 금속인지 카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반 플라스틱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이쪽은 플라스틱인데 얘는 금속 재질 같아 보여요. 이쪽 안에 들어가는 메인 모터가 이번에 브러시리스 모터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내구성이 좀 많이 올라갔고요. 테일 모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디스 모터로 보입니다. 디스 모터는 브러시리스 모터와 비교했을 때 열이 많이 나는 구조라서 연속 사용으로 계속 배터리를 교체하면서 사용하면 수명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뭐 1에서 2회 정도 비행을 갖고 나서는 시간을 갖고 열을 식혀주는 게 오래 가지고 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호버링은 잘 되고요. 미세 조정도 잘 됩니다. 무게가 75g이라서 뭐 설명서에는 방풍 레벨이 4레벨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외부에 가서 바람이 많은 날 테스트 해봤을 때 이게 앞으로 못 나오고 뒤로 밀려나요. 이게 4레벨 정도의 바람에서 기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대략 한 2레벨 정도 되지 않을까? 아무리 잘 쳐줘도
한 3레벨 정도가 될까 말까 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조종기는 모두 1과 2를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 모두 1에 익숙한 헬기 유저분들도 조종하시는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조이스틱에 모두 1과 모두 2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번에는 캘리브레이션하고 자이로 캘리브레이션 같은 경우에 이런 거를 전부 다 볼 수 있고 조이스틱의 민감도도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앱이 변경이 되었네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디렉션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 값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사람, 비클 이런 사물인식 같은 경우에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바인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전원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깜빡깜빡거리거든요. 그때 얘를 이렇게 놓아주고 전원 버튼을 위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삐 소리가 나거든요. 그때 위로 올렸다가 내려주면 요 깜빡이던 불빛이 멈추게 됩니다. 이게 이제 조종기하고 헬기가 연결이 된 거고요. 와이파이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여기 스파이 헬리가 뜹니다. 그럼 스파이 헬리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앱을 요 앱을 선택을 합니다. Sanitary AI라는 건데 얘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스타트 그러면 이렇게 보이게 돼요. 뭐 화면은 이 정도 화질입니다. 1080p를 구입을 하기는 했는데 뭐 화질이 그냥 볼만한 수준 그렇다고 이걸 갖고 뭐 촬영을 하겠다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야외 비행도 제한적으로 방풍 레벨이 한 2에서 3레벨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바람이 쓸 때는 밖에 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얘를 누르면 사람을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초록색으로. 그렇다고 얘가 따라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모션을 인식한다는데 이 모션 인식해서 뭐예요? 이게 따라오는 것도 아닌데. 이게 설명서에는 얘 피사체를 인식을 하게 되면 딱 앞뒤로 따라오지는 않지만 얘가 이렇게 회전은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테스트할 때는 회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제가 잘못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얘 누르게 되면 이제 조종기 없이 이런 앱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은 이제 사진과 동영상을 선택을 하는 그 버튼이고 축 상단 점 세 개를 누르면 자이로 컬래브레이션과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조이스틱도 모드 1과 모드 2 민감도 부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상단은 이렇게 속도를 3단계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긴급 정지 버튼이고 3초 정도 누르면 모터가 멈추면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여기 버튼 4개는 트리밍 버튼이에요. 얘가 자꾸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조종기 키를 이쪽을 몇 번 이렇게 해서 호버링을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 자동 이륙 버튼하고 착륙 버튼, 카메라와 비디오 버튼도 따로 있습니다. 자이로 칼리브레이션은 앱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7시 방향으로 누르게 되면 자이로 칼리브레이션이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7시, 5시 방향으로 밀면 이렇게 헬기의 모터가 돌아가고 반대로 한 번 더 해주면 모터가 멈춥니다. 총평을 좀 해보면 전반적으로 만듦새와 호버링 괜찮았어요. 이전 버전도 괜찮았는데 이번 버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재미있게 실내에서 가지고 놀기 괜찮고요. 바람이 좀 심하지 않은 날에는 외부에서도 속도를 3으로 하고 가지고 놀 수는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게 제자리에서 선회비행을 할 때 이제 여기 가서 U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살짝 앞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기의 회전 방향이 어느 정도 좀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기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은 야외에서 비행기관이 충분히 확보된 지역에서 조정을 하는 게 좀 좋고요. 그 외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그러면 이런 작은 기체 같은 경우에는 뭐 손바닥만한 기체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뭐 비 오거나 추울 때 가지고 놀아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화질 같은 경우에 뭐 그냥 봐줄만 해요. 1080p 720p 같은 경우에는 65,000원 정도 되는데 1080p는 한 10만원? 한 3만원 정도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70p 그렇게 큰 차이 없거든요. 70p로 사서 가지고 노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불편한 점이 딱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설명을 해야 될것 같은데, 홀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가지고 놀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거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독자 10만의 실버 버튼을 탈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10만 구독자 이벤트는 잘 준비하도록 할게요. 뭐 드론하고 뭐 비행기나 뭐 헬기, 자동차 같은 것들 창고에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 이벤트 할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